보시면서 여러분 프리하고 제프리 마찬가지로 비교 한번 해주시고 몇 번 할 차례인가요? 32번은 제가 했죠. 맞나요? 33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반지름의 8짜리인 원의 중심을 O2라고 할 때 보슬? 네. 지난번에 여기 뒤에 있던 수열 분문제 풀었나요 지금? 네. 라파 잡아라. 라파. 라파. 에이. 아, 우리 다 모르네. 정훈이한테 한마디. 어디 안 볼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안 봐, 영상 내볼 때. 아니야. 아마 싫어요 원래 봤는지 안 봤는지. 진짜. 우리가 말한 거 모르면 막 뭐. 한번 봐. 아, 봐. 한마디.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진짜로? 쉬는 시간 너 그렇게 오셨는데 데꼬일리 일을 하고 그 우리 미적분이죠. 아 그 30분 수업했을 때? 응. 근데 내가 그때 미숙했냐고 물어보니까 에이? 미숙이 있었어? 그러던데 30분 데꼬일리 이러고 안 된 거네. 확인만 해. 야 우리 위가랑 할 때 40분 수업했어? 아니 그 라파. 아니 그거 말고 위가 수업 도빈인가? 도빈 이거 한 시간 스캔스 가네. 한 시간 15분에 세트 주. 수업 시간 두 시간. 중심이 O2인 원 위에 있대요. 맞죠 여러분들? 네. 두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A, B는 공통선이겠죠? 중심이 O2의 원, O2인 원을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변 BC와 어쩌고저쩌고 만나는 점을 B가 하는 점을 D라고 한답니다. C, D의 길이만 주어졌어요. 얼마라고 주어졌죠 여러분들? 6. 6이라고 주어졌나요? 네. 삼각형 CAD의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CAD를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일단은 이 문제는 좀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중심이 O1이라고 합시다. 맞죠 여러분들? 네. 지금 반지름의 길이 관계가 두 배 관계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너를 또 다른 원이 지나가 반지름이 두 배 관계야?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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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럴 때 너 A, B를 무슨 환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들? 너 원의 반지름은 지금 4, R1이라고 할게요. 너 원의 반지름 R2라고 합시다. 그는 8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예. 뭐 그림 이상해? 아니요. 자 그럴 때 뭔가 공통현을 잡아놨고 그 다음에 점 D가 있는데 뭔가 AC를 잡아놨고 지금 1에 뻗어나간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너 점을 D라고 했고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길을 6이라고 하자입니다. AD를 이어놨나요? 네. 자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 CAD 너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차근차근 시작합시다. AD도 알아내고 AC도 알아내고 이 각도들의 관계를 추적하란 얘기죠. 자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반지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지름이 나와 있다 여러분들? 반지름. 그럼 일단 이 자그마한 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주 위에 세 점 A, B, D가 보여요. 납득되세요? 그 중에 한 변이 누구 D가? A, D가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삼각형의 변이니까 일단은 저는 이 각도를 알파라고 놓을게요. 다시 뭐라고 놓쳐요 여러분들? 알파.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사인 누구 분의 여러분들? 알파분의 누구 D라고 하는 애가 A. 그가 이라지엘 8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AD라고 하는 건 8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게 밝혀집니다. 동시에 왜 얘를 선택했느냐? 큰 원의 입장에서도 맞아요 여러분들? 반지름의 길이를 아는 거니까 A점과 B점과 C점이 모두 다 원주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에 대한 대변이 누구 C이니까 AC니까 또 결정할 수 있죠. 누구 분의 여러분들? 사인 알파 분의 CA 됐어요 여러분들? 그가 16이어야 되죠. 그쵸? 그럼 이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CA, AC의 길이라고 하는 애는 16에 사인 알파가 된 거잖아. 그렇잖아? 네. 몇 배 관계가 돼버린 거죠? 두 배. 두 배 관계가 돼버린 거지. 글을 뜯어낼게요. 글을 뜯어내요. 글을 뜯어내? 글을 뜯어내. 그럼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D라고 하고, 너를 C라고 하면은 됐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길이 6이라고 하고, 두 배 관계이니까, 이 길이를 K라고 보면, 너는 몇 K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2K. 2K. 그러니까 일단 별의 길이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중점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냐? 각도 관계를 추적하는 얘기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포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점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큰 원 입장에서 몇 개의 점이 원주선상에 있는 거지? 네 개. 네 개의 점? 몇 개의 점 여러분들? 네 개의 점. 일단 이어볼게요. 이어봐. 이어봐. 그럼 걔는 작은 원 입장에서는 부채꼴의 중심각이죠.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채꼴에 대한 뭔가 한 점을 설정해 원 주각을, 그래서 무슨 주각을 여러분들?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요건 몇 세타입니까? 2세타. 이게 2세타면은 이건 파이. 요게 2세타니까 너가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지? 2세타. 그럼 선생님 이거 왜 잡았는데? 이 문제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만 입장에서 이 각도의 대각이 너죠. 네. 그럼 A 요점, B 요점이 원주선상에 있는 네 점인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세타면은 너 각도는 뭐가 되는 거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네, 네.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게 세타죠. 네, 네. 그런데 이게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죠? 2세타. 그러면 너도 뭐죠, 여러분들? 세타. 됐어요. 이등변이죠. 몇 등변이다 여러분들? 2등변. 그러니까 이 각도도 세타이고 이 각도도 누구다 여러분들? 세타.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K가 결정나는 거야? 2K가 결정났습니다. 그가 얼마죠 여러분들? 뭐야? 6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K는 얼마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4. 이 새끼 넓이를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해됐어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필요 없죠. 몇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그럼 저는 결국 몇 등변인 거고 여러분들? 2등변인 거고. 너 길이 6? 너 길이 6? 너 길이 얼마 여러분들? 3. 몇 도로 내리 찍는 거죠 여러분들? 90도로 내리 찍으면 이 길이는 몇 분의 3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높이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물론 코사인 법칙을 써서 맞아요 여러분들? CAD 또는 CAD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쓸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셔갖고 하셔도 되겠지만 난 그냥 피타고라스 할래요. 넌 결국 36에서 얼마를 뺀 거지 여러분들? 4분의 9를 뺀 거지 그치? 맞아? 그럼 36이라고 하는 건 4분의 얼마야? 140. 144에서 4분의 얼마를 빼라고? 9를 빼라고. 그럼 그 결과 몇 분의 시작? 2분의 루트 103? 루트에 135가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135. 이 삼각형의 넓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분의 몇 곱하기 밑변 길이는 3으로 보고요. 됐죠 여러분들? 됐어? 네. 그 끝머리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루트 10으로 해. 다시 얼마래 여러분들? 네. 그럼 너는 15 곱하기 9인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몇 분의 2분의 3 루트 15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해서 정답은 몇 분의 4분의 3 3은 9 루트 15. 네가 P이고 네가 Q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더하라고 했습니까? 네. 정답은 얼마다? 13. 이 문제는 잠깐만요. 뭔가 하다 막히면 다시 얘기해요. 각도 관계를 추적하는데 무슨 관계 여러분들? 각도 관계. 당장 이 결정하라고 하는 삼각형에 세 각도
각도 중에 너와 너 사이의 관계, 맞아요 여러분들? 동시에 그와 인접한 이 각도, 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되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등장했을 거라 봅니다. 얘 필기하시고요. 오, 어렵다. 이거 맞았어요? 잘하네. 꼭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뭘 해주기 바란다고? 복습. 이래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설정이 힘들잖아. 맞아? 얘가 만약에 설정이 이걸 안 잡았다면 이 각도를 세타로 봐. 다시 이 각도를 뭐로 봐? 세타. 이 각도가 세타였으면 그건 왜 보는 거야? 옆에 인접한 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거 맞어야 돼. 1에 이었을 때, 맞니 여러분들? 요거 파란 선부 두 개를 이었을 때 그 네 개의 점이 이 원주에 있어. 여러분들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널 베타로 봐. 널 뭐로 봐, 여러분들? 그럼 요거는 뭐가 된 거지? 파이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럼 요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면은 이쪽에 보이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럼 넌 뭐가 된 거지? 파이 플러스 베타가 된 거지. 그럼 파이 플러스 베타에, 다시 누구 플러스 베타에? 파이 플러스 베타. 절반이 너지, 그치? 어? 네. 그럼 이게 뭘로 보였을까? 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로 보였겠지? 네. 다시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베타?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가 됐겠지, 그치? 네. 그럼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아까 이게 뭐 여러분들? 베타. 맞니? 베타. 그럼 너희 세 개의 합이 뭐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들? 파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렇게 발견하셨어도 됐을 것 같아.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 해석하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어도 있었던 문제 34번 갑니다. 몇 번 가죠 여러분들? 34번.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EPL 볼 시간이 없어갖고 손흥민이 진짜 못해요 요즘? 나 망따 시키는 건 알겠는데, 어? 아니 손흥민 진짜 못하는 거야? 못해요 요즘? 저번 시즌보다는 더. 확실히 못해요. 축구를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 새벽 시간에 반기 딱 걸렸어. 34번 문제 무슨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아린 1C가 큰 원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을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선분 AM을 무슨 룸으로 하겠다? 지름으로 하겠다? 큰 원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34번 문제. 그러면 뭔가 쪼꼬미 원이 있는데 그 녀석의 지름의 다른 한쪽 끝에 다른 큰 원에, 맞지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거지? 점이 있다는 거죠? 네가 A고, 네가 M이고, 네가 B입니다. 그럼 길이는 그들 길이는 같겠죠, 그렇죠? 되셨어요? 됐어?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AN의 길이를 1이라고 줬습니다. 여기 뭔가 AN? 1. 이게 1? 네. 보자마자 뭘 고민해요? 출발하는 거죠.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90도. 원주 위에 세 점이므로 이을 생각을 했었어야 됐겠죠? 되셨어요? 네. 그럼 이 길이 알아. 이 길, 이 길이 모르긴 하지만 표현할 수는 있는 거지, 그치? 편의상 이 길이 K라고 해. 이 길이 K라고 해.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봅시다. 어이, 뭐야. BN의 길이도 줬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이 길이가 얼마야? 4. 그럼 변 몇 개인데? 3. 3개야?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죠? 전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맞아? 네. 그러면 전체 원의 반지름? 이 세 점도 전부 다 큰 원 안에 있는 거잖아, 맞지? 네? 네. 이리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네요.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가 누구분의 1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저 큰 삼각형 뭐 전체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봐요? 누구는 시작. 9는 몇 더하기 1 더하기 2k의 제곱인 거니까 몇 k의 제곱에다가 다음 마이너스 뭐가 된 거지? 2k 곱하기 1의 2배인 거니까 마이너스 몇 k에다가 곱하기 1 누구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 맞죠? 또 k에 대한 식으로 표현 돼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9 equal 1 플러스 4k 제곱에다가 이게 k분의 1인 거니까 이게 빼기 4 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하나 빼기 3인가요? 네. 이 한번 12 된가요? 4k 제곱이 12인 거니까 k 제곱은 얼마다 여러분들? 4. 3이다. 당연히 양수겠죠? k는 얼마다 여러분들? 루트 3. 루트 3이다. k가 루트 3이면 너가 루트 3인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누구 알파지 여러분들? 사인 알파죠, 그쵸? 3 빼기라면 2인 거니까 요 길이 루트 2 나오는 거 맞나 여러분들? 네. 됐어? 그럼 사인 알파는 뭐가 된 거지? 누구 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밝혀진 거지, 그치?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결론적으로 사인 알파분의 얼마라고 하는 게? 3이라고 하는 게 2스몰 r이 됐겠지, 그쵸? 아까 스몰 r로 잡아놨던 것 같아. 그럼 사인 알파분의 3이라고 하는 게 2스몰 r이므로 결론적으로 r equal 2분의 1 곱하기 3에다가 이 새끼의 역수가 기어 들어오면 되는 건가 맞나 여러분들? 루트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2분의 얼마다? 루트 6이다? 해서 4분의 얼마가 된 거지? 3 루트 6이 된 거지, 그치?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음? 16i제곱을 구하래요. 됐어 여러분들? 그럼 16하고 16 날라갔고 3의 제곱 9에다가 곱하기 루트 6의 제곱 6이 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맞나 여러분들? 정답은 54인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와도 돼? 네. 아, 목말라. 되게 힘드네 오늘. 새벽 3시에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제 우리 아드님을 잠들기 전에 응? 그럼 레고 좋아하세요 혹시? 네. 좋아요? 레고가 너무 쉽거든요? 그거 만들어주다가 진짜 허리 빠지는 것 같아. 어제 무슨 캐리어카라고 하는 게 조그만한 그 캐리어카를 사달라고 해서 요만한 박스에 들어있는 거 하나 갖고 와서 캐리어카 뭔지 알지? 차 싣고 가는 차 차 배송할 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앞에 파트하고 뒤에 이렇게 짐 싣는 파트가 연결되게 돼 있는 앞에 파트만 어제 만들어줬어. 앞에 파트 만들어주고 이 뒤에 건 내일 엄마랑 만들어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여기다가 이거 뒤에 모양처럼 안 만들고 그냥 이만한 레고판 같은 거 있잖아, 그렇잖아. 그걸 그냥 턱 끼우더니 이렇게 해서 태우면 된대. 응? 알았다. 아이를 이제 아들을 재웠어. 그리고 아들이 잠든 틈을 타서 거실에서 남은 캐리어카 뒷부분 있잖아, 그렇잖아? 그 판을 뜯어서 다시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내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주원이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럼 만들어놨는데 좋아하지. 그러고 잠들었어,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어? 근데 나는 모르는데 새벽 3시인가 잠이 깨더니 자기 시야마렵다 그랬대. 그래서 엄마하고 화장실에 간 거야. 응? 그 다시 자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와이프한테 레고 캐리어카 만든 거 갖고 들어가서 소중한 레고 캐리어카니까 자고 만든 그 가지고 자겠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렴. 근데 아빠가 이거 레고 캐리어카 만들어놨어 그런 다음에 들고 들어가서 같이 데리고 자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야. 왜 내가 만든 걸 아빠 마음대로 부셔! 그러면서 야, 그러놓고 새벽 3시에 날 깨우더라. 아빠 일어나, 일어나 봐. 이거 아빠 나한테 얘기해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래서 새벽 3시에 뒤에 연결되는 캐리어를 다 부시고 다시 지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줬어, 그냥 원래대로. 응?
안 자겠대.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이거 갖고 자기랑 놀아야 돼. 너무 힘들다. 35번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 여러분들? 35번. 너무 힘들어서 썰 한번 풀어봤어요. 아무도 공감 못하시겠지만 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혹시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윤석이가 왜 핫식스를 먹는지 납득이 돼.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먹으란 얘기는 아니야. 자 잠깐만, 네, 앞에서 기억나죠? 활선 두 개가 들어왔을 때, 무선선 두 개 들어왔을 때 그들 사이에 닮은 관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늘 깔고 가야 돼요.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35번 문제인가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무슨 룸으로 하고 반원이의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PAB가 알파, QBA가 베타, PQB가 만나는 점을 R. 그때 PQ의 길이가 RB에서 RA를 뺀 거고 그 결과는 4이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을 찾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 각도 삼각비가 4분의 1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결정하랍니다. 즉 삼각형 뭘 결정하라는 거예요? PQR을 결정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뭔지 보겠습니다. 뭔지 봐요. 자 일단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림이 쓱쓱 이 점이 R인가요? 좀만 도와줘. 맞아? 네. 얘가 Q인가요? 네. 얘가 P인가요? 네. 자 지금 변의 길이 관계 나와 있는 게 아까 제 기억에 PQ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죠 여러분들? 아. 그 다음에 이게 알파죠? 네. 이게 베타죠? 네. 지름도 안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너도 누구죠? 알파죠? 넌 뭐죠 여러분들? 아. 즉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코사인 누구 플러스 베타가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다. 납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동시에 쳐다봅니다. RB에서 누가 A를 뺀 게 여러분들? RA를 뺀 게 4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럼 일단 이 길이를 L로 봐요. 그럼 이 길이는 누구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L 플러스 4가 되는 건데 이 각도가 알파, 이 각도가 베타인 거니까 아까 나왔던 각도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니가 누구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맞아 여러분들? 그런데 잘 보세요. 너가 지름이죠? 네, 네. 지름의 한 끝쯤에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90도지. 네. 그런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 말은 이게 L이면 너의 길이는 4분의 1 L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이 말은 아래쪽 삼각형에서 이 변의 대응변이 여기지, 그치? 그리고 이미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4대 1이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와 너의 닮은비가 이미 나와버렸지, 그치? 몇 배 관계다? 4분의 1배 관계다. 물론 여기서 4배 관계다.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 거니까 4. 그럼 이 길이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죠? 16. 16이라고 하는 순간에 각 변색이 아니죠, 그쵸? 반응이 이래. 맞아 틀려 여러분들? 아, 네. 그럼 다음에 그 옆에 각도도 알죠? 네. 파이 마이너스에 누구 플러스 베타다. 뭐 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법칙을 써서 L을 결정하란 얘기인 거죠. 그치? 코사인에 아까 누구가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여러분들? 4분의 1이면 자 편의상 이 각도는 세타로 보겠습니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몇 분의 1일 거다. 시작합니다. 16의 제곱인가요? 그냥 둘게요. 누구 제곱 더하게? 누구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빼기 2에다가 누구 더하기 4에다가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치? 몇 분의 1이다? 4분의 1. 이게 4분의 1이면 이걸 풀란 얘기야? 숫자가 어마어마해? 이게 2지, 그치? 네. 좌우변 2배 할 겁니다. 그럼 몇 곱하기 16의 제곱이? 2곱하기
이게 2L 제곱이 된 거죠? 네. 앞에 두 배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몇 L 제곱이죠? 예. 2L 제곱에다 L 제곱인 거니까 5L 제곱이 된 건가? 네. 그럼 1차, 아, 8L이죠? 두 배 붙었으니까 16L이죠? 네. 16L에다가 4L을 더했으니까 20L 되는 거 맞아요? 네. 됐어요? 네. 4, 4, 16이었죠? 따라오고 계심? 네. 16에 2배 붙었으니까 플러스 2배 곱하기 16의 제곱 16 되는 거지. 네. 이해합니다. 메델의 제곱에다가 20에다가 2 곱하기 16 빼기 2 곱하기에 16의 제곱이 빵인 거지. 네. 그러면 너를 2 곱하기 16으로 묶기를 마음 먹었어. 그럼 뭐가 된 거죠? 1 빼기 16이지. 1 빼기 16은 얼마죠? 마이너스 15? 좌우변을 5로 약분할 수 있죠. 네. 시작합니다. L 제곱 더하기 얼마에다가? 4L에다가 3 된 거지. 빼기 3? 빼기 3에 16배? 빼기 48이잖아? 빼기 48에 2배인 거니까 빼기 얼마가 된 거지? 1이 된 거죠. 인수분해 되는지 봐야죠. 12하고 8로 되죠. 그치? 네. 그럼 하세요. 시작. 누구 더하기에? L 더하기 12에다가 L-8이 빵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했어? L 결정돼요. 우리 L은 얼마다? 8이다? 연길이가 먼저 질이 결정됐잖아? 네가 8이고 네가 10이지, 그치? 네. 우리가 결정할 건 뭐죠? 너의 날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너가 Q고 네가 P인가? 네가 R인가? 네. 계속 번지러먹네. 이 각도가 셋하고 너 길이는 얼마였고 4. 그 다음에 L의 길이가 8인 거니까 그의 4분의 1 거니까 이게 이 길이 2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L 더하기 4가 12인 건데 그거의 4분의 1배니까 이 길이 3이겠지, 그치? 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을 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5, 2 곱하기 3, 6에다가 누구 세타가 필요? 사인 세타가 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그는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루트 15가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1이 하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루트 15다? 약분하면 3인 거니까 정답은 몇 분의 3에? 1 된 거 맞아? 네. 됐어? 그래서 그가 S일 때 16S제곱을 곱하래요. 제곱하면 16 날라갔지, 그치? 9 곱하기 15 맞아요, 여러분들? 네. 135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했던 겁니다. 필요한 것만 찍으시고 왜 이렇게 해도 좋아해, 만기야? 아니, 그냥 셀카모 잘 부르거든요. 잠시만. 미치겠다. 와. 서서 잡은 적 있으십니까? 네?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전공 수업 시험 때문에 한 일주일을 밤을 샌 적이 있는데 시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서서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게 아니라 기절했더라고요. 누가 막 흔들어 깨우기를 눌렀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고 누군가가 나를 CPR을 하고 있는 거야. 왜요? 그랬는데 CPR 좀 오버했던 것 같아. 너무 졸려서 깬 건데. 36번 볼게요. 한 평면 위에 4점 A, B, P, Q가 있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선생님 들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네 개의 점이 절대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점이냐? 그건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을 던졌죠. 그 상황 기준으로 했어. 컨셉 봐봐. 이게 원인가 아니면 삼각형인가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해. 다시 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네 점.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들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되는 거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셔서 그게 원인가 아니면 삼각형인가 그것만 고민해요 여러분들. 자 읽어보자고. AB의 길이가 얼마이다 제일 먼저. 그러면 이제부터 AB는 뭐인 거야? 그 길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냥 설정하는 거야. AB의 길이 그는 3이다.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래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나 뭔가 각도 관계가 나왔는데 APB는 몇 분의 파이다? 3분의 파이.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각 APB가 3분의 파이로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점 P는 다시 누구는 여러분들? 점 P. 어디 위에 점이에요? 원 위에 점이죠. 자 여기 봐요. 점 P를 어디에 놓던지 간에 평면상에다가 그의 각도가 항상 몇 분의 파이로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요. 그는 분명하게 원주리의 점이야. 그럼 그 원을 설정해. 원을 설정해. 그런데 그 점피가 말이지, 그치? 원죽 각도가 몇 분의 파이보단 작아, 여러분들. 2분의 파이보단 작은 거, 뭔 말인지 이해 돼? 지금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죠? 90도죠. 그래서 몇 도? 90도. 그러면 원주각이 90도보다 작잖아? 다시 무슨 각이? 원주각이 90도보다 작단 얘기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 AB라고 하는 조금 전에 얘 입장에서는 현 다시 얘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 현 입장에서는 작은 쪽 둘레 위에 점피가 놓일 수 없어. 네? 네. AB가 있잖아? 다시 이걸 말로 하면 좀 그런가? 다시 만약에 점피가 여기 있잖아. 어? 그럼 얘는 무조건 둔각이지. 네. 납득돼? 네. 돼? 네. 그러면 여기 네가 분명히 무슨 각인데 원주각인데 그가 2분의 파이보다 작잖아. 네. 납득하겠어? 네. 그러면 현에 의해서 잘린 두 개의 호 중에 반드시 긴 호 위에 누가 있다? 점피가 있어야 돼. 됐어요? 됐어요? 네. 어, 합니다. 이거 위에 누가 있는 거죠? 그가 무슨 각이죠? 원주각이죠? 네. 원주각이가 크기가 몇 분의 파이므로? 3분의 그의 중심각도? 그는 3분의 몇 파이지? 2파이. 2파이지? 네. 그럼 3분의 2파이면 내리 찍어보... 3분의 2파이? 120도잖아 그렇잖아? 이 길이가 3이야? 이 길이가 3이면 90도로 찍어버리면 요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된 거지 그치? 네. 그럼 2대 1대 요만큼의 길이는 지금 몇 분의 3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길이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루트 3이어야 되는 거지. 됐어? 그다음 요 길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즉 그 원의 반지름이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 점 P는 다시 이쪽 선상에 존재해야 돼. 납득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 Q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AQB는 다시 합니다. 각 누구 QB는? AQB. 얼마라고? 몇 분의 파이? 그럼 이것도 무슨 각이지? AB를 현으로 끼고 있는 원주각이지 그치? 그럼 그 원주각에 대한 중심 각도가 몇 분의 파이에요? 너지. 그지? 그럼 이 문제는 1이 설정되겠네.
아 참. 여기다 좀 큼지막하게 그릴게요. 그럼 필기를 위해서 계산은 좀만 있다 하고. 여기 누구 B였는데? B. 이 유형의 문제는 한두 번 더 만나실 겁니다. 자, 기초 단계니까 이런 사실들 잘 챙겼다가 나중에 당하지 말고. 구하는 게 뭐예요? AQ의 길이를 줬어. 맞죠? 얼마라고 줬지? PQ 제곱의 최소값. 다시 누구 제곱의 최소값? 갑니다. P는 여기 선상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너희 둘을 또 지나가는 뭔가의 원. 뭔가의 원? 뭔가의 원. 그런데 그 원의 중심이, 다시 그 원의 뭐가 여러분들? 중심. 여기 있어야 되지. 아, 그림을 망한 것 같다. 잠깐만, 미안해. 큰 것부터 그려야지, 큰 것부터. 이게 중심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아,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웃지 말고요. 웃음 소리가 들리고 있어. 아 죄송해요 진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아 참 죽겠네. 한 번만 더. 미안해. 아 정말 죽겠네. 다시. 왜 우리 원주선상의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다시. 1에 있잖아.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 그러면 그 각의 크기가 방금 전에 몇 분의 파이였는데. A 큐브가 6분의 파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무슨 가? 근데 그거의 중심각이 몇 분의 파이야? 여기 3분의 파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아니, 둘 다 그려야 되는데, 이건. 죄송해요. 됐죠 여러분들? 자 방금 전에 그 중심 잡아서 뭐 잡아서 여러분들? 중심. 1에 1에 이었을 때 일단 6일은 얼마였고 여러분들? 방금 편 AB의 길이는 3이었어 맞죠 여러분들? 네. 자 여기가 1에 이어보자고. 1에 이으면 일단 현재 요각도가 얼마죠? 3분의 파이였죠. 다시 몇 분의 파이 여러분들? 3분의 파이. 그러면 그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6분의 파이의 2배인 거잖아. 그렇잖아. 납득하겠어? 그러면 점 Q는 누구냐 여러분들? 점 Q. 여기 선상에 존재해야 되지? 네. 아니지. 여기 있어도 되지. 아, 네. 다시 잘 생각. 여기 있어도. 다시 어디 있어도 여러분들? 여기 있어도 요 섹션에 있어도 맞아 여러분들? 다시 요 섹션에 있어도 원주각은 6분의 파이로 유지할 수 있지. 그러면 왜 지금 여기다 설정하는 거지? 최소. 그렇지. PQ제곱의 무슨 소니까? 최소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큰 원에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심. 너가 큰 원의 반지름이 된 거지, 그치? 그럼 너를 중심으로 설정한 거야.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 호선상에 어딘가에 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Q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호선상에 어딘가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P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필이면 AQ의 길이가, 다시 누구 Q의 길이가? AQ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6이라고 했잖아? 그럼 A에서 떨어진 거리? 좀 전에 요 길이가 3이었으면 너도 3이어야 되고 너도 얼마여야 되는 거야? 3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조용아! 이해돼? 그러면 AQ의 길이가 6이니까 A, 길이 6, 선상 어딘가에다 누구를 설정해? Q를 설정하면 되지. 네. 그럼 1에 버리면 AQ의 길이가 얼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6이 된 거지, 그치? 네. AQ의 길이가 말이지, 그치? 그럴 때 노란 거 위를 움직이는 점피를 잡았을 때 PQ 제곱에 뭘 구하라고, 여러분들? 최소, 즉 PQ가 최소? 뭘 고민해? 중심하고 있는 거지. 다시 어디하고요, 여러분들? 중심하고 있었을 때 여기에 누가 놓이면 되는 거야? PQ. 이러면 PQ의 길이가 가장 짧은 거지, 그치? 네. 이해되세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조금 전에? A, 만약에 Q도 움직여, 누구도 움직여, 여러분들? Q도 움직여, P도 움직여. 그러면 생각을 뭔가 조금 달리 했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Q가 움직이는 게 아니지. AQ의 길이가 항상 얼마로서 일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6으로서, 맞아요, 여러분들? 즉, 저 요 선상에서 너를 중심으로 하면서, 맞아요, 여러분들?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6이다, 맞냐, 여러분들? 너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원을 생각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점큐는 사실 그 위치가 고정되어버리는 거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어 봐봐. 이 길이가 3인 거 알지? 네. 이 길이가 얼마인 거 알아? 루트 3인 거 알지? 네. 네. 네? 네. 여기 5번이라 잡아? 너를 5트라고 잡아. 너를 5원이라 생각해? 그러면 삼각형 5원 O2P를 분석하라는 이해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만만치 않네, 이 문제. 일로 옵니다. 일로 옵니다. 그럼 삼각형 5원 O2 O2Q 여기 선상에 어딘가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P가 있는 거야? 납득하겠어? 네. 돼? 그럼 따라와봐. 5원 O2의 길이, 요 길이지, 그치? 6이라고 하는 건 작은 원의 반지름. 그는 얼마였고, 여러분들? 루트 3이었고 O2Q의 길이, 그는 3이었잖아,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런데 지금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근데 O1P의 길이를 알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결국 O1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각소관계를 추적해. 네각도가 필요한 거지. 그럼 너각도라고 하는 거, 잘 봐, 잘 봐. 반바퀴가 파이잖아? 근데 요각도가 몇 분의 파이였잖아? 3분의 파이였잖아? 그러면 요각도를 아는 거지, 그치? 그가 몇 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인 거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 이 각도가 6분의 몇 파이다? 5파이라는 거 알아놨어. 됐어. 이 길이를 전체적으로 X라고 잡아. 됐죠,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을 쓰기로 안 먹었어. 누구 제곱은? 3 더하기 얼마에다가? 9에다가?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 6 루트 3에다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게 몇 분의 2분의 루트 3이 된 거지, 그치? 네. 납득하시겠어요? 네. equal 12 더하기에다가 요래 약분하면 3인 거고 루트 3, 루트 3, 3인 거니까 3, 3은 9? 맞아, 여러분들? 네. 했어. x 제곱의 값이 얼마 옵시다? 21. 21이다? 그러면 다시 봐. O1P의 길이가 얼마였다고? 루트 3이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누구 Q의 제곱, 여러분들? PQ. 일단 PQ를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 시작. 루트 얼마에서? 20. 얼마를 제가 뺐었어야 돼? 루트 3. 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저 새끼의 제곱이므로 시작. 맨 마이너스에 2 루트 63 된 건가? 맞나, 여러분들? 루트 63이라고 하는 건 9, 7, 63인 거지, 그치? 3 루트 7? 해서 맨 루트 7이다. 그래서 그가 A 플러스에 B 루트 7일 때 A는 그럼 24? B는 얼마, 여러분들? 마이너스 6? 만만치 않네요, 이 문제? 구하라고 하는 게
A와 B 24 빼기 6을 더합니다. 정답은 얼마다 여러분? 18. 18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헤이 질문. PQ 제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합니다. Q가 1로 돌아야 되죠. 네. 그죠? 네. 찍으세요. 볼까요, 그것도?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찍어도 돼요? 네. 만약에 PQ 제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이쪽으로 돌아? 네? 네. 이쪽으로 돌 때 다시 점검. AQB의 각도가 누구키 B의 각도가? AQ. 이건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렇지? 그냥 끝내지 맙시다. 이게 AP고 뭐가 5원이었어요. 납득하시겠어요? 조금 전에는 중심 O2가 여기 있었어야 됐죠. 에? P는 분명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 이 큰 원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 큰 원의 중심은 어느 선상에, 어디에 놓여야 돼? 이쪽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지 마. 그냥 넘어가지 마. 다시.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들어왔을 거지, 그치? 다시 생각하기를 AQB의 각도의 크기가 얼마인 거니까 이거 그려놓고요. 에이 질문. 요게 지금 아까 몇 분의 파이였지? 3분의 파이였지? 반대쪽으로 있었을 때 요 각도가 몇 분의 파이였지? 이게 6분의 파이였나? 맞아 여러분들? 그럼 이게 6분의 파이면 요 각도는 6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지? 5파이. 5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3분의 파이. 어? 3분의 파이. 어디가? 그쵸. B가 3분의 파이. 네. 아. 이게 아까 3분의 2파이였어? 네. 3분의 파이지. 네. 그럼 요 각도는 뭐, 몇 도가 되는 거지? 3분의 2파이지, 그치? 네. 짝짝 그거? 그럼 요 각도가 몇 분의 2파이가 된 거지? 3분의 1. 다시요. Q의 최대, PQ의 최대. 다시 누구의 최대, 여러분들? PQ의 최대. 그러면, 이 원이 Q가 이래 도는 게 아니라 4AB를 끼고 이쪽으로 돌아야 되는 거지, 그치? 네. 여기가 아니겠네. 여기가 아닐 거야. 어딘가 중심을 설정해. 이해됐어요? 네. AQ의 길이가 항상 얼마로 일정했었어야 됐지? 6? 갑자기 대가리가 안 들어? 이 길이가 안 나오죠 지금? 네. 그죠? 네. 어떻게 AQ의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걸 써먹지? 다시 AQB의 각도가 AQB의 각도가 얼마였지? 6분의 파이? 그러면 이 각도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이 각도가 몇 분의 파이?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지? 정삼각형. 마찬가지 나오네. 그럼 요 길이가 3이었으니까 요 길이도 3인 거지? 네. 요 길이도 3인 거지, 그치? 네. 그럼 사실 또 마찬가지로 다시 봐, 다시 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요 선상에 누가 존재해야 되는데 Q가 존재하고 P는
요 선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나 그가겠어, 여러분들? 네. 그럼 PQ 제곱의 최소 맞나, 여러분들? 좀 전과 동일하게 누구 Q가 결정돼? AQ가 결정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전이 누구 Q 누구여야 돼? Q. Q여야 돼. 네가 누구 Q야, 여러분들? O2야? 그럼 PQ 제곱의 최대. 나 무슨 제곱의 최대, 여러분들? PQ 얘하고 열 이었을 때 맞지?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알아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지금? 네. 그러면 중심하고 이어 이거의 반대편상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전 P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지? 이 길이 나이지? 루트 3? 네. 이 길이 알지? 네. 얼마? 6. 6? 이 각도도 알지? 네. 해. 몇 분에 파이? 파이. 마찬가지로 이거. 이으면 뭐가 나와? 이 길이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다시 봐. 요 길이 알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요 길이만 결정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다음에 요게 몇 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요만큼 몇 분의 파이죠, 여러분들? 6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각도는 결정되는 거지. 6분의 몇 파이로서? 5파이로서 결정됐고 요 길이 3인 거지, 그치? 그럼 관건은 결국은 우린 이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그 길이 이미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x라고 봐. 그럼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야? 30. 3이야? 됐어, 여러분들? 그럼 이만큼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3짜리인 정삼각형의 높이인 거잖아. 맞아?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만큼 길이가 2분의 3 루트 3이지, 그치? 아까 요만큼이 얼마였지? 2분의 3 아니었나? 네. 내 기억에 그런데,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뜯으면 잘 따라와, 잘 따라와. 그냥 끝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O1이고 네가 Q고 네가 O2잖아. 아,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다시 O2, Q 그 길이 3인 거지, 그치? 그럼 이 길이 누구야, 여러분들? X.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너 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시작. 몇 분에? 2분의 몇 루트 3에다가 더하기 몇 분의 3을 해야 되는데. 2분의 3.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지금 몇 분의 5파이지? 그렇게 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X를 구하면은 O1, Q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치? 거기다가 얼만큼을 더해버린 게? 루트 3을 더해버린 게? PQ 제곱의 최소겠지. 최대겠지, 그치? 납득하시겠어요? 네. 조건 적으시기 바랍니다. 찍으셔. 근데 그 A, B가 3인데 저기가 2분의 3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A, B가 3인데 네. 저거는 O, 1하고 A, 야, B. 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잠깐, 야, 야, 야. 이게 3이었으면 이게 아까 이게 몇 분의 찍지 마, 찍지 마. 이게 몇 분의 3이에요? 그게 2분의 3.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3이지? 네. 그치? 이게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루트 3이지, 그치? 네. 그러면 2분의 3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더하면 2 루트 3이 됐겠네, 그쵸? 계산의 수월성이 생기겠네요. 이걸로 찍어가세요. 저 새끼가 최대입니다. 되셨어? 조금만 샵다 합시다. 아시죠? 오원 큐어 누구? 오원 큐. 이 오원 큐 사이에 가는 게
없어? 있어요. 여기는 반대쪽에 가 있는 건가요? 네. 그죠? 네. 없어. 관계가 없죠? 네. 그럼 가겠습니다. 한 문제 남았나요? 네. 두 문제 남았나요?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남았어요? 네. 식사로 바뀌었나요? 네. 37번 문제, 33번 도형 문제 1차 시를 끝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완전 오늘 춥고 졸립고, 춥고 졸립고 피곤하고 거지의 3요소가 뭐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선분 BC 위에 점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나를 만족하고 AC의 길이는 정해져 있나요? 루트 3으로서 박사를 읽고 있습니다. 집중하시고 맞아요 여러분들? 네. 삼각형 ADD라고 하는 녀석의 외접안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삼각형의 외접안의 반지름을 결정하라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일단 AB와 AC가 어떻다고? 아, AB와 AC가 아니라 AB와 누가? BC가 같으며 각 ABC와 CAD가 어떻다고 여러분들? 3분의 파이보다 작대요. 같으면서. 맞아요 여러분들? 네. 설정합니다. 설정합니다. 아까 정디가 어디 위에 있다고 했죠? BC 위에 있다고 했죠? 네. 이리 하겠습니다. 일단 2등변인데 너를 B라 보고 BC 위에 정디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소소한 스킬인데 뭔가 BC 위에 동점이다? 세워서 보는 것보다 눕혀서 보는 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A, B, C랑 각과 이 각인가요? 맞나요 여러분들? 네. 이 각과 그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C, A, D가 같아? C, A, D? 이걸 D라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 두 개의 각도가 같고 그럼 너를 세타로 봐. 그럼 너도 세타로 봐.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런 관계였다면은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잖아. 맞나 여러분들? 다시 이게 세타니까 너 각도 너 각도 같은 거고 그들 둘이 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니까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 거지. 그치? 네. 그런데 뭐야? 그럼 너도 2등변이라는 얘기지. 네. 맞아 여러분들? 이 각도는 일단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 생각? 이 각도와 이 각도도 같아? 그럼 너 길이와 너 길이도 어때?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누구 C의 길이가 여러분들? AC. 박스 안에 길이 하나 나왔었잖아. 누구 C의 길이가? AC. AC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지, 그치? 네. 그럼 너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지? 루트 3이 된 거야?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삼각형 누구 BD를 결정하라고 여러분들? AB들이 결정하라고. 되는 거야 여러분들? 변계는 이미 하나 나왔고요. 이 각도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각도 아는 거지, 그치? 됐어? 네. 다음 나 조건이 있는데 뭔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어요.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와 그 다음에 ABD 우리가 결정을 한 삼각형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는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너와 너는 높이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나 조건은 이 얘기인 거지. 그 넓이가 등차란 얘기는 BC의 길이와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를 이룬다는 거지? 등차 수를 이룬다는 거야? 그럼 BD를 A라고 잡아. DC를 B라 잡아. 그러면 A 더하기 B가 전체 삼각형의 밑번, ABD는 A, 그 다음에 ADC는 C? 뭔 소리야? B?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럼 결론이 뭐지? 시작! 맨 A라고 하는 게 예. 이 A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맷 B이므로 여러분들 2B. 그러면 결국은 A는 일단 몇 B로 통일되는 거야? 2B로 통일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이제 몇 B가 된 거지 여러분들? 이 B라 하면 이거 전체가 몇 등변 삼각형이니까 2등변? 그럼 너도 몇 B, 너는 몇 B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뭐 하라는 얘기예요? B를 결정하고 그 다음
세타에 대한, 다시 뭐에 대한 여러분들? 세타 코사인 값도 정의하라는 얘기지, 그치? 네 이해돼요? 네. 그럼 모르는 게 지금 세타도 몰라? B도 몰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여러분들? 두 개가 필요하지, 그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 줬을 수 있지. 네. 이해됐어요? 네. 또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 줬을 수 있지, 그치? 네. 그럼 두 개의 삼각형에서 동시에 코사인 세타에 대해 표현될 수 있겠지, 그치? 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풀어가시면서 사이드 풀이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이를 시작해요. 삼각형 누구 BC여서 여러분들? ABC, ABC, 세타, 3B, 3B, 맞아 여러분들? 이 길이 루트 3? 납득하시겠어요? 맞아, 틀려? 맞아요. 써, 시작. 3은 9B제곱, 9B제곱, 18B, 18B제곱에다가 맞나 여러분들? 맞아, 틀려? 맞아요. 다음에 3P, 3P, 9B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8B제곱에 두고 세타이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코사인 세타 야우 이양에 18B제곱을 나눠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18B제곱 나누면 너는 맨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에 맞아 여러분들? 됐나? 네. 그럼 몇 분에? 6분의 B제곱 되는 거 맞는가? 6B제곱 어? 6B제곱분의 6B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아? 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서 있는 삼각형에서 말이지 그치? 요 길이도 루트 3 요 길이 루트 3 너가 누굽니까? A고 B고 누구지 여러분들? C, C? 이 각도가 세타잖아 아, 요 길이가 누구였지 여러분들? B. B 맞아 여러분들? 그럼 가봐 시작 누구 제곱은? 네. 3 더하기 3 6 마이너스에 맞니 여러분들? 6에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 세타라고 하는 게? 세타 양하고 양에? 마찬가지로 맨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뭐가 된 거지? 시작 6분의 B제곱 된 거 맞아? 네. 됐어? 네. 그럼 너희들이 어떤 거니까? 같은 거잖아 그럼 결국 6B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게 6분의 B제곱 되는 거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B의 4승이 1이지 그치? 네. 그럼 B가 얼마로 결정되는 건데? 네. 1로 결정되는 건데 찍어봐 했어 이럴 이유가 없죠. 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래 보는 것보다는 너가 몇 등변이니까 내리 찍어 90? 됐어?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 몇 비분의 3비분의 2분의 루트 3이지 네. 그런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어떻지? 그리 찍어 그럼 요게 2분의 b지? 네. 그럼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도 너와 동일한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거 이퀄 시작 루트 몇 분의? 3분의 3분의 몇 분의 b? 1분의 1에 바로, 바로 보는 게 낫지 그치? 굳이 코사인 값을 쓰는 것보다 정리하면 몇 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곱했어요?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럼 몇 분의 2분의, 2분의 몇 뭐야 이거? 2분의 몇 b 제곱이 돼서 3b제곱 3, 3 날려 2 날려 마찬가지로 b를 얼마로 결정할 수 있어? 1 이게 훨씬 빠르죠 되셨어요? 네 그러면 b가 결정됐으니까 이 길이도 결정됐고 이 길이도 결정됐고 이 길이도 결정된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이제 누구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세타 그래야 너가 그럼 2가 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전 지금 A, B, D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3 맞는 거야 여러분들? 네. 이 길이는 3이야? 네. 너는 세타였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 이퀄 9 더하기 4 13에다가 마이너스 2, 3은 6의 2배인 거니까 12 코사인 세타가 된 거지 그치? 네. 그러면 1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퀄 12분의 얼마죠? 10인가 맞나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너는 몇 분의 5지? 6분의, 6분의 5야?
36분에 25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누가 세타가 나오는 거지? 사인 세타. 그는 6분에 얼마가 돼야 돼? 루트 12. 이렇게 구해내서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외접은 넓이니까 반지름이 필요한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라이저 1라자이라고 해. 그는 사인 세타 분이니까 그의 역수 루트 11분의 6에다가 맞아 여러분들? 네. 그의 대응변 길이 얼마 여러분들? 그래서 루트 11분의 얼마다? 6 루트 3이라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굳이 했어? 그건 왜? B가 결정됐잖아. 네. 그럼 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결정된 거지. 네.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반대부호겠죠. 네. 저걸 뜯어와. 뜯어봐. 도형은 이 방법 저 방법 같이 봐주는 게 좋죠. 편의상 이 각을 알파라고 합니다. 이 길이 루트 3이었고 너 D고 너 B고 너 누구지 여러분들? 예. A야. 90도야. 맞아? 예. 요 길이가 몇 분의 1이었어? 2분의, 1. 2분의 1이면 커사인 알파는 뭐 아니? 사인 알파를 바로 구해버려. 그럼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야? 해. 몇 빼기? 3 빼기 4분의 1이지. 그치? 그럼 3분의 얼마가 된 거니까? 3분의 11이지. 그치? 맞아? 4분의 11. 아, 3 빼기 4분의 1인 거니까 얼마? 4분의 11. 아씨 오늘 안 돌아가. 4분의 11? 그럼 몇 분의 루트 11? 그럼으로 누구 알파가 나왔어? 사인 알파는 시작. 너 보내놓은 거? 그럼 몇 루트 3분의? 루트 11이 됐지. 그치? 그러면 그 옆에 각도에 대한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그거의 대응변 3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러자리라고 해. 그는 사인 알파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동일한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너의 역수 루트 몇 분에? 11분에 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계산 결과 루트 11분에 6 루트 3이 된 거지. 네. 결론은 물론 동일하겠지. 그치? 이해돼? 네. 계속 이등변이니까 내리찍을 잊지 맙시다. 그럼 구하러 가는 게 외접원에 뭘 구하러 간 겁니까? 네, 넓이? 네. 그럼 누구 할 제곱이죠 여러분들? 파이를 아직 해주고 2를 약분했으면 3이었어요. 그쵸? 네. 그럼 몇 분에? 21분에 27파이가 바로 그 정답이며 그가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분자분모 더하라 문제 맞아요 여러분들? 네. 정답은 38 맞습니까? 네. 부분 부분마다 계속 사이드 프리가 빠져나왔던 문제 찍으시고 383도 다 했어요 제가? 네. 자 금요일부터 무슨 요일부터? 네. 수요일 들어가니까 요 타임 때 알겠죠 여러분들? 네. 꼭 2시까지 오셔서 몇 시까지 오셔서? 2시 우리 수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부터 3시 맞죠 여러분들? 네. 그 중기하고 아이디는 3시, 3시에 나왔지. 자 수요일날 꼭 2시까지 오셔서 수요일 나중에 무슨 요일? 수요일 몇 문제씩 줄까? 여섯 문제?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아니라 이따 봬요. 네. 3분의 파이가 비슷한 비슷한 많이 이쪽으로 나왔다니까요. 세타 대신에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따겠습니다. 수요일날 맞아? 그럼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 6만 원. 6만 원. 네.